안녕하세요. 한 주간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한 번에 정리하는 위클리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 10월 첫 주 소식입니다. 첫 주 투자를 받은 기업은 모두 19곳입니다. 투자금을 공개한 9개 기업만 줄이면 786억 원을 유치했습니다. 주요 투자 유치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. 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신용데이터가 250억 원 투자를 유치하고 1조 1000억 원 가치를 인정받으며 유니콘에 등극했습니다. 한국신용데이터는 170만 사업장이 사용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 중심으로 포스, B2B 식자재 공급,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어 블록체인 지갑 회사 해치랩스가 2000억 원 기업 가치로 120억 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. 보안 감사, 지갑, 수탁,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B2C 지갑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. 라이다 센서 스타트업 오토엘이 110억 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. 현대차 사내 스타트업에서 스핀오프한 회사로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와 중장거리용 32채널 라이다 등을 개발하며 이번 투자로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.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다임리서치가 100억 원 투자를 유치했는데요. 군집 로봇 제어, 공장 설계 등 통합 운영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입니다. 이번 투자 유치로 보스톤 R&D 센터 설립, MIT와 공동 연구 추진 등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설 예정입니다. 스타트업 레시피와 함께한 위클리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.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스타트업 레시피 홈페이지나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